자, 그래서 어제는 그 팔정도가 왜 필요한지 에 대해서 역순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바른 순서대로 팔정도가 무엇인지 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이제 한번 해 보자고요. 삼마 디띠히. 디디. 디띠라고 그렇게 하죠. 바른 견해. 그래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반드시 모티브, 동기가 있는 거죠. 그 동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교 아닌 곳에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라 하겠지만 불교에서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동기가 욕계의 사막도에 의한 동기, 욕계의 삼선도에 의한 동기, 색계의 동기, 무색계의 동기 혹은 로크 따라에 들어가서 출세간의 동기가 성문의 동기, 영각의 동기, 보살의 동기, 그 다음에 부처의 동기, 그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뭔가 의도가 있고 동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동기가 다양하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라한 이상의 동기는 끼리야 작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라한 이하에는 까르마라고 하죠. 그래서 까르마, 똑같은 그 행위인데 어떤 것은 끼리아라고 하고 어떤 것은 까르마라고 하는데 까르마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업이 오고 업은 과보를 가져다 줘야 되죠. 그래서 과보를 가져다 줄때 우리가 굉장히 그 섬세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과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불교에서는 내세의 과보를 가져다 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중점을 두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끼리야, 작용만 있으면 아라한 이상의 사람들은 무슨 행위를 해도 과보가 없냐, 노, no. 과보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바로 끼리야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내세를 윤회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보살은 윤회를 해요. 이제 보살은 윤회를 하는데 그것은 업 때문에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원력에 의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원력 생사라고 하고 중생들의 생사는 분단 생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차이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 모티브를 알아차려야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삿띠의 중요성이 나오는데 내가 어떤 행위를 할때 어떤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의도를 알아야 자기가 의도를 갈아엎어 버릴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어떤 그 행위를 일으키는 동기는 견해가 시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행복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가 견해가 바르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지만 불행으로 치달려 간다. 그래서 먼저 행복에 대한 견해, 정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보통 현대인들은 오용락을 만족시키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오용락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오용락 안에다가 가로를 치고 곱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오용락을 느낄 때, 그 다음에 오용락을 느끼기 위해서는 오용락을 느낀 후에 전, 중, 후가 어떠한 결과를 일으키는지를 다 관찰하고 그것을 통합을 내어 보니까 오용락을 중기는 순간은 짧고 오용락 때문에 페이를 해야 되는 지불해야 되는 그 대가가 엄청나게 길고 크고 하기 때문에 오용락을 중기는 것이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손해 보는 장사라는 거죠 비즈니스를 하는데 있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오용락에 대해서 저기 하는 것이 오용락 자체가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용락을 만족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용락은 어, 순간적인 기쁨이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 어, 이제 정견과 사견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견을 바로 잡는 것이 정견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이제 꼽으면 인과에 대한 불신이 사견이고 사성제에 대한 무지와 네 가지 전조된 견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사견이 되고 이걸 잡아주는 것이 정견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에서 정견의 세간적 정견과 출세간적 정견이 있다라고 주석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간적 정견은 뭘 말하냐면은 일반 재가인들 재바인들은그 것까지만 알면 돼요. 왜냐하면 재가인들이 어... 어, 해탈엔, 그러니까 세관적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해탈을 하고 싶어 하는 금생의 해탈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의 정견과 그런 열망이 없는 사람의 정견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어, 해탈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에게 만약에, 어, 상락아정이 무상고 부정무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염세주의라고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해탈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들은 정견을 어디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냐 하면 인과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인과에 대한 믿음, 인과에 대한 믿음이 바로 정견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고 나머지 사성제에 대한 무지, 네 가지 전도된 견해는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앞에 1번은 세간적 정견이라고 하고, 2번과 3번 지금 여러분들 질판에 보시면, 요거 1번이고, 요거 2번과 3번은 출세간적 정견이라고 그렇게 이제 주석서에서 어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인과라고 하는 것이 정견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훈더멘탈,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인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행위에 대한 결과와 과보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반드시?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대답이 나와야 돼요. 조건, 그 빠짜야, 연을 갖추면 연에 따라서 순현보 지금 나타날 수 있고 순후보 다음에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내 생에 나타날 수가 있고 아홉 시 이미 조건이 사라져서 과보가 나타나는 그네 가지 정도의 이제 그 다른 것이 또 있죠 아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 반드시 과보를 받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은 쉽게 생각해서 콩을 심으면. 콩이 자라고 밭을 심으면 밭이 자라듯이 쿠살라 선을 심으면 수카가 오고 아쿠살라 불선을 심으면 그러면 두카 괴로움이 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관찰 이것이 아주 단단해야 최소한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 이제 사성제에 대한 어, 무지라고 하는 것은 어, 주카 아, 이 세상이 모든 것이 고통으로 어, 이루어졌다. 우리에게 수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느끼는 순간에도 그 수카라는 환이지 그러니까 두카가 고통이 재료로 되었을 때 수카 행복이 느껴지는 것이지. 수카가 긍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은 경량부의 견해죠. 그다음에 고는 고대로, 그다음에 락은 락대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이제 설체유부의 견해이고. 그러나 이제 그 테라바다에서는 이 양쪽을 오가고 오간다고 볼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파사나 명상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이 90이 있을 때, 고통이 제로로 돌아갔을 때, 이 마이너스 90에서 제로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착시현상이 일어나면, 플러스 90의 즐거움이라는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사나 행자들에게는 고통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고통과 자유, 고통과 자유만이 있을 뿐이지. 결코 플러스로 넘어가는 수하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몸의 외다나 이 느낌에 대한 관찰을 지속적으로 명료하게 했을 때이 느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수 있게 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연구를 좀더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두카와 두카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두카와 어, 그 다음에, 어, 해탈, 혹은 니르바나, 두카와 니르바나, 이두 가지가 진실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두카에 대한 원인과 그 다음에 이 니르바나에 대한 아, 그 방법론 원인, 그것이 바로 각각 집성제와 그 다음에 도성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와 고로부터의 자유 이두 가지를 이제 보아야 된다는 거죠. <laughs> 초기불교나 대승불교나 어, 무엇이든지 반드시 고통에 대한 관찰력이 부족하면은 대승의 대자독 들어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대승은 중생들의 고통을 보고 연민심을 되는 것이니까 이 고성제는 관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성제는 그것은 소승불교가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나는 가끔가 들어보는데 그건 대승을 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고성제는 기본적으로 다 완전히 체득을 해야만 불교가 이제 시작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제 그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네 가지 전도젠 견해를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정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니자 영원하고 그 다음에 수카 즐거운 것이고. 아따, 실제하는 것이고, 수바, 아름다운 것이 실제한다는 믿음이 네 가지 전도가 되고, 이네 가지 전도된 견해를 뿌리를 뽑지 않으면 절대로 열반과 해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어, 우리는 그 사띠 빠따나, 그 수따에 보면은, 어, 대념처경에 보면은, 어, 우리는... 어 우리는 사띠를 하는 대상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가야, 외다나, 찢다 다르마, 신수심법에 대해서 관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심법의 정체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고 그 다음에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괴로움일 뿐이고 마음이라는 것은 무상한 것이고. 법이 무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물론 이것도 그것을 믿, 믿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고 그것을 사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파사나를 통해서 직접 신수심법의그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했을 때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 결론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네 가지 전도된 견해가 사라지고 그렇게 됐을 때 정견의 확립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 바로 해탈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아그네 그 가지의 사띠의 수행법하고 연결되어서 이것이 다스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laughs> 그래서 이제 어 여기에서 디디라는 말이 아 견해라는 뜻이에요. 사견이라는 뜻은 원래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사견이라고 하려면은 미자 디디라고 해야 돼요. 그냥 디디는 견해예요. 견해인데 아 우리가 하나의 사물을 360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이제. 어느 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디디 견해이고 그 다음에 모든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을 그것을 삼마 디디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양한 측면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후세의 현상학에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A, B, C, D, E, F, G를 다 합치면 그것이 그 대상의 진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설은 근데 그런 인제 경험을 다 합친 것을 그것을 삼마디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탐진치가 사라진 상태에서의 보이는 사물 이세 가지가 다. 어, 통과되어서 세 가지로 경험적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 분석에서 바라본 상태에서, 아니,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번뇌가 소멸된 상태에서 이삼자에서 사물을 바라봤을 때 사물에 대한 정의가 바로 삼마디띠라고 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추럴리, 보통 사람들은 수행자라 할지라도 바른 견해를. 갖추고 있지 못해요. 바른 견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바른 견해에 대한 그 사유, 그런 이해 방식을 가지고 있지. 바른 견해를 완전히 갖추고 있지 않죠. 그래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직접 법을 보아서 신무상 그 다음에 수시고 신부정 그리고 신무화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 신수심법을 직관, 바로 보아서 그런 상태를 확연히 느낀 상태가 바로 바른 견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약에 무상고 부정무하라고 그렇게 느낀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하는 패턴이나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삼마쌍카파 빨리어로는산스크리트는 삼마쌍깔파라고 그래서 깔파 혹은 빛깔파 빛깔파 깔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예전에 그 웨다나 그 브라마서에 보면 은 깔파는 서원이라는 의미로 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산스크리트를 전공한 사람들은 이 삼마쌍깔파를 바른 Right resolution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K.R. 단마조트 여론스님은 resolution이라고 번역하는 것. 특히 아주 영국의 그 몇몇 학자들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각하고 소원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이제 저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정 사유라고 했을 때 빨리 주석서에서는 이제 네까마 그래서. 까마가 까마를 소멸하는 쪽으로 욕망을 소멸하는 삶으로 사는 그래서 내까마 네 이욕이라고 그렇게 번역하죠. 그 다음에 남들을 해치지 않는 생각 어빙사. 그 다음에 이어서 고통을 도와주는 까로나, 그 연민, 그 연민심 이세 가지와 결부된 사유는 정사유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것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욕망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생각이나 혹은 남들을 해치려고 궁리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남들을 연민스럽지 않게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본 천보다 바르지 못한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유들은 무엇 쪽으로 가느냐 하면은 해탈이라는 쪽으로 그렇게 서운을 세우고 나가는 거게 기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정사유의 세 가지의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견에는 출세간과 세간의 정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가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바른 서원을 세우고 나면은 그러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행위 속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것은 언어적인 행위와 신체적인 행위 그리고 직업 속에서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어 그 다음에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피어드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laughs> 이제 까르마 그 행위가 업이 되려면 세 가지 심리적 요소가 수반되어야 된다 이것은 아비담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비담마를 간주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도 돼요 아비담마에서는 먼저 계획된 의도가 먼저 있어야 되죠 쨋다나 의도가 선행되어야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아는 냐나 알며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분노나 악이라고 하는 것과 그그 그 같이 하지 않아야 그러니까 이것이 행위가 업이 되지 않으려면 분노나 악이와 함께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이 행 악인지 선인지를 알고 악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먼저 마음속에서 계획되어서 어, 나쁜 짓을 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어, 수상행 이라고 하는 것과 아, 동시에 행위가 일어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비담마다 상가하를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게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은 찌따의 8마 8 9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찌따가 어어 어, 고수와 락수와 함께 하거나, 그 다음에, 냐나 삼빠였다 냐나 빗빠였다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상카리까, 사상카리까,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전부다 뭐냐면은 수, 상, 행, 그 다음에 찢다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온이 어떤 그 과를, 어, 어떤 그 행위를 할 때, 사온이 동시에 작용을 하는 거죠. 수 상행 그 다음에 식 그것을 아는 마음 네 가지가 동시에 그 작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의도되지 않은 음, 악행은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졸다가 어, 개를 치어서 어, 그래가지고 개가 죽었다. 이제 살생이죠. 어, 혹은 사람을 치어서 사람이 죽었어요. 살생했어요. 과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의도되지 않은 것은 과부가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의도되지 않은 것은 현생에서 그 결과를 받고 끝내지 다음 생으로 넘어가지.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다음 생을 굉장히 후유를 받지 않는다, 후유를 받는다.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우 사람을 죽이면 실수를 했건. 고의를 했건 간에, 당연히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그, 배상을 해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의도가 들어갔지 않은 것은 다음 생까지는 가지 않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뒤에 대처를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시체를 한쪽에다가 숨기고 도망간다든지, 이제 이건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의도가 있죠. 이런 이제 과보는 이제 받아야 되죠. <laughs> 이런 과보는. 이제, 이제 그 의도가 없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잘못해서 저기에서도 바로 가서 신고를 하고 유가족 찾아가서 사지를 하고 그 사람들이 풀릴 때까지 도와주고 이제 그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업이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칠불통계계가 그이 팔정도를 간략하게 정리해놓은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는 사페 빠빠사아까라나 빠빠사아까라는 그래서 제약 막작, 모든 악은 짓지 말고, 구살라서우빠삼바다 그것은 어떤 조그마한 선행이라도. 받들어서 행, 행하고 중선 풍행이라고 그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사지 따빠리 호답바남 그래서 스지 따를 그것을 그 정화시키고 애땅 붓다 서사사남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이팔 정도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이제 관찰을 해봐야만 되죠. <laughs> 어,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인에게 혹은 노비스, 사마네라에게 해당하는 건데,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심리적인 그 행위를 다스리는 걸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면 신체적인 행위를 다스리는 걸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가 불교에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 심리적? 그래요. 다른 다른 견해를 가진 분이 계신가요? 먼저 처음에 온 사람에게는 신체적인 업을 닦아야 돼요. 심리적인 업은 보기도 어렵고 컨트롤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마음으로 아무리 살생을 해도 신체적으로 표현이 안 되면 그건 죄가 안 돼요. 그런데 <laughs> 그, 그 말로서 그 다음에 몸의 행위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죠. 개는 그래서 무엇을 다스려요? 신구의 삼업 가운데서 개가 신구의 삼업을 다 그렇게 그 다스릴까요? 아니면 신과 구업만 다스릴까요? 개는? 개는 신업과 구업만, 거기만 딱 다스리는 게 개예요. 계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업과 구업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십선과 십악이라고 하는 잘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의업을 빼면 몇 개가 되죠? 그러면 일곱 개가 되죠. 먼저 몸으로 하는 세 가지 행위와 말로 하는 네 가지 행위 이거 먼저 관찰을 해서 다스리게 해야 돼요. 그러게. 뭐냐면은 제악막작이죠.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뭐냐면은 신업이 세 가지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요거 계속해서 뭐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위따까, 계속해서 어, 관찰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위따까 어, 관찰을 해서 나에게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이 있는지. 그런 걸 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어, 거짓말, 이간질, 거짓말, 꾸민말 어, 요네 가지 네 가지를 계속해서 비타까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돼요 어, 그렇게 관찰을 해서 어, 일곱 가지의 그 행위를 어, 일곱 가지의 악행을 관찰해서 지치 않는 것 그게 사패 팝파스 아까라나. 그래서 제약 막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먼저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 칠불 통계에서 순서를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이 다섯 가지의 그 잘못된 치거 이것까지도 포함이 돼야 되죠. 자, 그러게 해서 이제 이것이 바로 <laughs> 제약 막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쿠살라스 우빠삼바다 그래서 선행을 받들어서 행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칠학의 반대가 뭘까요? 칠학의그 살생부터 나가면 살생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살생을 방생. 그 다음에 투도가 보시. 사음이 청정행. 성정행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짓말이 진실어 그다음에 어 할등 수도 사업 망어 기어 아그 꾸미는 말이 그것이 솔직한 말로 바뀌어야 되고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얕다 붙다 있는 그대로 하는 말로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양설 양설과 악구. 양설과 악구는 기운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기질이 강한 사람은 악구를 서슴없이 내뱉고, 기질이 약한 사람은 그 앞에서 나쁜 말을 그 당사자에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 앞에서 못 해. 앞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뒤에 가서 <laughs> 기질이 약한 사람은 양설을 많이 하고, 기질이 강한 사람은 악구를 좀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양설을 그것을 어떤 말로 바꿔야 돼요? 양서를, 어, 그것도 이제 진실어에 해당하겠죠. 악구는 뭘까요? 악구는 유순한 말, 그 다음에 무두찢다, 그 부드러운 말로, 그렇게 이제 바꿔야 돼요. 친절한 말로, 그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일곱 가지 일을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일곱 가지 행위를 한 과부가 어떻게 될까요? 과부가 어디에 태어날까요? 그 강중약에 따라서 인간과 천상화, 천상에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천상의 마음이 정화되지 않았으니까 천상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조금 지나친 생각이에요. 어, 행위만 정화가 되면 천상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어, 아까 말한 것처럼 치락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의 과보는 어디로 갈까요? 그건 사막도죠. 그것이 강, 중, 약에 따라서,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는 탐진치하고 연결이 되죠. 탐진치의 강, 중, 약에 따라서 그것은 이제 사막도에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에 다스려야 되는 것이 행위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불교에서 통일되지 않은 거죠. 어, 입으로 남을 상처주고 그 다음에 행위로 개를 파하면서 나는 마음이 걸린 바가 없으니까 나는 마음이 청정하니까 어, 이런 것은 불교의 그 인과관에서 어, 형성이 되지 않아요. 먼저 개가, 어, 개가 그런 의미에서 개인데 그 개의 중심과 그 다음에 핵심을 꿰뚫고 있는 단한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통과 연민심이에요. 아니, 중생들이 다 고통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치락을 저지르겠어요? 키워드는 고통을 봐야 되고 연민심을 어, 일으키는 거죠.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어, 중선 봉행, 쿠살라서, 오빠, 삼바다, 중선 봉행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천상에 태어날 과부를 지었어. 그런데 여기에서 천상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 있죠. 어떤 허물이 있을까요? 천상에 허물이 보이지 않으면 그 이상의 수행을 해도 그 사람을 고통의 길로. 천상에 허물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메디테니션타 앉아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만 까먹어요. 천상의 허물이 보여야 돼. 무슨 허물이죠? 무상하다는 허물. 내가 천상에 갈 만한 실력이 되고 그런 복락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대에서야 메디테이션 센터에 들어가서 천상으로부터 뛰어넘어서 그더 나은 세계로 가야지 라고 하는 발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나은 세계가 근데 두 가지로 나눠져요 나은 세계가 어, 어, 로키야 세간에 속한 색계와 무색계의 길로 갈 수가 있고 로쿠 따라 색계 무색계가 있어요 이두 가지로 갈려져요 우리 그 연구반 스님들 로키야의 루빠 그다음에 아루빠 하고 로쿠따라의 그다음에 그 루빠 그다음에 아루빠 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겸손이 미덕이라서 잘 아는 것을 말하는. <laughs> 어 그냥 세간의 그선정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왜 질문하냐면은 우리 선종에서 이두 가지에 대해서 살짝 혼돈을 가져오는데 선종에서 선종에서 얘기하는 선은 로키야 세간에 속한 선정을 받는 게 아니라 로쿠 따라 출세간의 선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두 개가 서로 대화를 할때 어, 어긋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세간의 그 선정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머지의 탐진치 시바 가운데서 탐진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진치를 아, 탐진치가 어떻게 드러나죠? 여러분들 오장이 기억나는가요? 오장이 뭐가 있죠? 반자니바라나 1번, 까마찬다. 2번, 위압바다. 3번, 티나미따. 4번, 오다짝구꼬차. 5번, 위찍기차. 자, 이 다섯 가지가 탐진치의 카테고리가 들어가나요? 이걸 탐진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네, 이게 탐진치예요 근데 탐진치가 더 세분화가 되었어요. 심적인 상태와 그 다음에 피지컬로 나타나는 상태. 그렇게 이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까마찬다는 탐이고, 그 다음에, 어, 무야바다는 그거는 진에 해당하죠. 그러면은, 어, 어, 티나 밋다는 어디에 속할까요? 정신적인, 그 다음에, 어, 신체적인 그런 혼침은, 어, 무기력. 정신적인 무기력과 신체적인 혼침은 어디에 속해요? 치에. 치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치에 속해요. 그다음에 우닷자는 어디에 속한다겠죠? 들뜸은 들뜸은 반드시 욕망하고 탐심하고 연관이돼 있어요. 탐심은 어, 욕계 새계 무색계 중에 어느 하나의 마음 속에 그리는 것이 있으면 마음이 들뜨고 비가 오는데. 오늘 뭐가 궁금하다, 뭐가 뭐 새로운 소식이 없나 부치게라도 오지 않는가 하는 것이 부치기에 대한 탐심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들뜸, 그 다음에 또 꾸꾸짜 꾸꾸짜가, 왜 꾸꾸짜가 진심이죠? 왜 꾸꾸짜가 뜻이 뭐예요? 그 꾸꾸짜 지나간 것에 대해서 어, 후회를 하죠. 후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가 될까요? 내가 무엇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어.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을 이제 입시 준비를 하는데 어, 서강대에다가 원그 원서를 점수를 보고 집어넣었어. 근데 서울대를 넣을까 말까하다가 괜히 거기 떨어지는 서강대로서. 근데 그에 따라서 서울대가 뭐가 됐어요? 그그 그 미달이 됐어 넣으면 었 서울대 갔는데 그런데 못 갔다 그것 때문에 5년 10년 20년 지나서 한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자식한테 그것 때문에 <laughs> 계속해서 닦달을 당하고 그래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후회가 있고 해서는 안된 것을 해버린 것에 대한 후회 아, 있을 수 있겠죠 어, 그 말만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장 친한 도반이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두번 다시 볼수 없는 그런 이제 이별이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꾹꾹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후회. 그래서 진심이라기보다는 진심에서 파상되어 나온. 그래서 어, 구사론에서 그것을 우박길래사라고 그렇게 해요. 그 파생대에서 나온 하나의 갈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회라고 하는 것은